중인무황태알람. 네, 안녕하세요. 태알람 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절 9번째 장단, 지난 시간에 배운 3절 9번째 장단에 원래는 하나 둘 셋 쉬고가 아니라 다른 가락이 있다 말씀드렸죠. 네, 그거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9번 정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원래는 파, 둘, 셋, 쉬고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 둘, 셋, 쉬고, 랩, 쉬고, 파라예요. 다시 한번 파, 둘, 셋, 쉬고, 파라. 파라가 하나, 둘, 셋, 파라. 이 따에, 네 번째 따에 파라가 붙는 게 아니라 엇박으로 파라, 윽, 파라예요. 하나, 둘, 셋, 파라! 하나, 둘, 셋, 파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절 9번째 장단부터 4절 7번째 장단까지 총 8장단을 배워볼 건데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4장단씩 잘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꺼번에 그냥 다 배우는 거예요. 네. 먼저 오늘 배울 8장단 장구 치면서 구음 들어보세요. 하나, 3절 9번째 장단부터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두 번 더 갈까요? 아, 두 번 더 가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네, 그러면 태평소 연주 들어보세요. 아이고 흔들린다. 네, 태평소 연주 들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이런 느낌인 거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씩 4장단씩 잘라서 배워볼게요. 3절 9번 장단부터 4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구 치면서 그럼 세 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이거거든요. 두 번 더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마지막 갈게요.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인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태평소 운지하면서 구음 들어보실게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마지막 갑니다.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이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태평소 연주 들어보실 건데, 태평소 연주는 두 번만 해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두 번만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하나, 둘, 시작.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3절 9번째 장단부터 4절 3번째 장단까지 장구 치면서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아니면 태평소 연주 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 라시라.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 라시라. 마지막, 시작!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인거예요. 지금 제가 구음할 때 아라 이런식으로 흘리는거 있죠. 이런거 같은 경우는 매날이 끝나고 네, 기교 같은거 배울 때 이 추성과 태성 뭐 띠라리 뻥 뭐 더름 뭐 쪼, 농음 이런거 할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4절에 네 번째 장단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장단까지 네 장단 배워볼게요. 갑니다. 4절 네 장단부터 일곱 번째 장단까지 갑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두 번 더 갑니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마지막 갑니다.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입니다. 운지하면서 구음 보실까요? 세 번 갈게요. 하나, 둘,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파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두 번 더,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파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마지막 한 번.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파라라시라, 바라파미도. 인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태평소 연주 두 번 들어보실게요. 템포는 이 템포.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인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매나리 4절,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장단 배워보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장구 치면서 배운 거, 장구 치면서 구음 세 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태평소 연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세 번. 하나, 둘,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두 번 더 갈까요?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마지막 갑니다. 시작!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바라파미도, 바라라시라, 바라파미도. 인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외나리 3절 9번 장단부터 4절 7번 장단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배운 거 총 8장단 해보겠습니다. 복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구 치면서 구음 3번 갈게요. 3절 9번째 장단부터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마지막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태평소로 운지하면서 꿈 보실게요. 세 번 갑니다. 템포는 이 템포. 박자 이 템 이 박자로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랄랍시라 파라파미도. 아이고, 네, 두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마지막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태평소 연주 두 번 들어보실게요. 두 번만 이 템포로. 하나 둘 진작. 그러면은 제가 방금 했던 거 여덟 장면을 장구 치면서 구음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 하시거나 태평소 연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세 번. 하나 둘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두 번 더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마지막 시작. 파 파라시도 미파미도 시라시라 파미도 도도 파미도 라파랄라 파라파미도 파라라시라 파라파미도 입니다. 네, 이 다음에는 이제 메나리 맺는가락이 끝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메나리 맺는가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